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철원과 거창 지역이 100m, 고창은 80m까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등 시야 확보가 평소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이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와 충북 북동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상북도에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전주와 광주가 23도, 부산이 25도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진도해상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